둘 이상의 타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 유니언 타입스입니다. 유니언은 합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let 해서 hero team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hero team은 스트링일 수 있죠. 스트링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누구라고 할까요? 스트링의 array 이렇게 해서 array로 하죠. 그러면은 첫 번째 생각해 볼 만한 사람은 슈퍼맨. 역시 슈퍼맨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배트맨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죠. 그런데 히어로 팀에 어떤 팀 넘버가 들어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슈퍼맨의 기호가 1번이고 그리고 배트맨의 기호가 2번이다. 그럴 경우 에러가 뜬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뜰 때는 그 넘버 뭐 1번으로 하긴 좀 그렇습니다. 101 그리고 배트맨은 102 고유번호예요. 슈퍼맨의 고유번호 가 101번 백넘버라고 할까요? 백넘버가 101번 배트맨의 백넘버는 102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어로 팀에 어떨 때는 백넘버로 표시하고 어떨 때는 문자열로 표시하고 싶다. 그죠? 그럴 경우에 쓰는 것이 유니언입니다. 그래서 파이프죠. 파이프에서 넘버 이렇게 하면 array 하면 빨간색 사라졌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물론 이제 또 추가해서 다른 것도 할 수가 있겠죠. 다른 걸로 뭐 예를 들면 불린의 array를 넣을 수도 있죠. 그럼 셋 중에 어느 하나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hero team equal 해서 true false 참석 여부를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참석 여부 혹은 경기에 출전하는 여부. 슈퍼맨은 출전하고, 배트맨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 fals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히어로란 팀에 하나 이상의 어떤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방식이 유니언 타입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파이프를 써서 표현합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물론 n이라면 되겠죠. n으로 하면은 뭐 뭘 해도 더 상관이 없잖아요. 하지만은 n이는 피하라 하는 것이 타입스크립트의 철칙이죠.